끊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름 때문이라고요. 네. 네임. 제가 네. 원래 이름이 이제 인교진으로 MBC 네. 그 공채 탤런트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네. 근데 너무 좀 지지부진한 거예요. 오. MBC 공채 탤런트로 들어가면 뭔가 확 좀 잘 될 줄 알았고. 그래. 가족들한테도 이제 야, 아버지 저 됐어요. 저 엄마 저 이제 막 성공시켜 드릴게요. 막, 막 호강시켜 드릴게요 했는데 왜냐면 공채 탤런트 되는 것도 진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빼빼빼막 네. 이렇게 저 당시에는 네. 그럼 네. 그래서 이제 잘 돼서 막 좋았다 했는데 한 4년째 놀다 보니까 아. 이제 단역만 너무 오래 하고 이제 제가 원하는 좀 좋은 배역들을 못 맡은 거예요. 에이.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이름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명이 되게 유행하던 때라서 네. 현빈 씨, 공유 씨, 씨 공유 씨 뭐 다 뭐, 뭐. 가명으로 하던 때였어요. 네네네. 내가 그래서 장명소에 가서 이제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도이성으로. 도이성. 도이성. 네, 그때 당시 이제 중국 진출 좀 네. 염두에 두고 네네. 이제 좀 무협 소설에 나올 법한 이름으로 한번 가자. 네, 그래가지고 도이성. 도이성. 네, 한 4년을 도이성으로 활동을 또 했어요. 그때 승자 돌림이 유행 유명한 분들 많았나 봐. 도이성. 도이성. 곽부성. 네. 곽부성. 그때 승자 돌림이 유행 유명한 분들 많았나 봐. 도이성. 도이성. 곽부성. 네. 곽부성. 승이 아니고. 아니 아니 진짜로 아시고 계세요. 아니 죄송. 아니 도이승 그러셔서. 저 승이라 그러길래 또 유독 발음 지적을 많이 당하네. 네, 네. 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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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그래. 도이성. 그래서 그러면 이름 바꾸고 그렇게 중국 진출 하셨어요? 중국 진출 노렸잖아요. 아니요, 중국은 한 번도 제가 못 가봤어요. 저는 저 아예 방문을 못 했군요. 도장도 못 찍어봤어요. 아. 비자에 도장도 못 찍었고 예. 뭔가 또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 같긴 해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잘 가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이제 또 그 소속자 관계자분이 이제 야 저번에 그 장명수에서 그 저기 받은 이름 한 다섯 개 되지 갖고 와봐. 그래서 성희준으로 또 한번 가자. 성희준으로 또. 제가 성희준으로 또 한 3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럼 인규진이나 이름은? 아 그래서 하다가 그냥 내 이름이 난 것 같다고 사람들이 다 그냥 네 이름으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그래, 아버지가 주신 이름을 어머니가 주신 이름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예.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